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피바이오 하나금융 24호 스펙, 네, 그리고 하나플러스 제3호 스펙, 29일 목요일 날 상장이죠. 상장 일전 주요 사항을 체크하겠습니다. 뭐, 스펙이 어차피, 뭐, 2100원, 2110원, 25원 왔다 갔다 하니까는 뭐, 나중에 매도를 해도 되고요. 알피바이오는 한국투자증권이고요. 네, 수혜측 경쟁률은 1558이 나왔었고요. 최악 경쟁률은 1518. 네, 총주식수 800만 주에 공모가 13,000원, 시가총액 1000억 정도 되고, 의무보유하격이 18만 5천 주죠. 21% 정도 기간 의무보유하격이 들어왔고요. 기간 미하격이 78.17%. 상장의 유통가능 비율은 31% 정도 나왔고, 네, 유통가능 주식수는 250만 주. 네, 250만 주에 30% 정도 된다. 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혹시 모르니까 공모가도 알아야 되죠. 가끔가다 공모가를 몰라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매도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일단은 증시 분위기 안 좋기 때문에 더블 터치하는 건좀 어려워 보이고요. 웬만하면은 아침에 빨리 팔고 나오는 게 좋을 듯 보여지죠. 혹시나 오픈 엣지처럼 며칠에 걸쳐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네, 그 세상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 수익을 주면은 주는 대로 그냥 먹고, 일단은 제 계획은 빨리 매도하고 수익을 줄때 나올 계획이고요. 공모가는 밴드 상단이었고, 네, 다만 하나금융 24호죠. 네, 배정이 46주, 47주 정도 배정이 됐고요. 하약은 받지 않아서 하약은 없었고, 하나플러스 제3호 기업 인수 목적, 네, 스펙은 네, 43주, 44주 정도 배정이 됐었고요. 네, 기간 하객은 네, 미하객이 49.7%, 네, 하객이 50.3%고요. 네, 참고로 알피바오에는 네, 배정 수량이 균등이 네, 0.81이었죠. 81% 확률로 받은 분도 있고 못 받은 분도 있고 그랬죠. 네. 새 종목이지만, 네, 뭐, 스펙은 나중에 팔아도 되고, RP바이오만 매도 잘 하면 되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